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10월 16일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24년도로 따지면 약 한 287일이나 288일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각은 저녁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바닷가에 달빛 노을이 은빛, 금빛 쫙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달이 아마 내일 지구하고 아마 가장 가까워져서 엄청나게 크게 보일 거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각에 또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있어 가지고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시점에 은빛, 금빛 물결을 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 왼쪽에 고기뼈 하나 이렇게 떠 있고, 고기뼈 하나 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이 우측에 저녁 노을이 지금 이렇게 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자라면, 일몰 해넘이하고, 그 다음에 달빛 노을을 같이 볼 수 있는 진짜 인생에 한 번에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좀 신경을 써서, 달과 해가 만드는 노을 장면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야, 너무 멋지다. 달빛 노을. 바닷가에 출렁이는 슈퍼문과 달빛 노을. 아, 예술. 기가 차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저쪽 방면에서 이쪽으로 찍으면 저녁 노을하고 달빛 노을하고 같이 영상 속에 잡힐 것 같습니다. 내일 슈퍼문 뜨는 날 기대가 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예, 아유, 마지막으로 저기 노을 좀 보자. 예, 애틋한 해와 달의 사랑입니다. 애틋한 해와 달의 사랑. 갯바위에서 지금도 낚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요. 불 들어오는 게 낚시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불 켜시는 분들이 낚시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슈퍼문에 비친 바닷가에 은빛 물결, 금빛 물결, 잔잔히 떠 있는 고깃배, 하늘에 빛나는 슈퍼문. 그래서 오늘은 달빛 노을이 아주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슈퍼문이 만드는 바닷가 달빛 노을. 감사합니다. 떠나가는 태양의 저녁 노을을 보며 아쉬워서 그런지 더욱더 밝고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환상적이요. 감사합니다.